제일 먼저 잡으셔야 되는 거는 회전기는 두 개거든요. 발전기가 있고, 발전기는 제너레이터이기 때문에 G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업하는 중간중간에 제가 발전기라는 표현을 안 쓰고 그냥 G라고 적으면 요게 발전기다 하고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동기가 있습니다. 이게 모터거든요. 자, 요거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씁니다. 그리고 전동기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이 오른손 법칙에서 오른손하고 왼손에 대한 걸 정확하게 잡을 겁니다. 이게 이제 이번 시간의 목표인데요. 웃지나 잘 그리든지 똑같죠, 그죠? 자, 요렇게 그리는데, 자, 요걸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요거는 엄지고, 금지고, 중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중지고, 금지고, 엄지예요. 자, 요거는 회전 속도고요. 요거는 회전력입니다. 회전력이라고 하는 걸 토크라고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금지는 작입니다. 정확하게는 자속밀도인데 시험에 물어볼 때는 이걸 자기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웨버 퍼 메다의 제곱인데요. 이걸 T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요 T는 테슬라거든요. 자동차 아시죠, 그죠? 테슬라. 요거 말하고요. 그 다음에 금지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내나 자속밀도고요. 웨버 퍼 메다의 제곱이고 단위 면적당 자속이 얼마나 하는 게 자속밀도거든요. 이 값이 마찬가지로 테슬라입니다. 자, 그리고 요 중지가 뭐가 되는가 하면 전압 혹은 기전력. 볼트고요. 여기에 중지는 전류가 됩니다. 자, 요게 요렇게 회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요렇게 저항이 온다라면은 당연히 전류가 나오기 때문에 다시 요렇게 회전을 해갖고 회전력을 만드는 거예요. 자, 요걸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들 제 쪽을 보고 있으니까 요렇게 있다라고 보시고 우리가 운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운전할 때 핸들을 요렇게 잡죠. 그죠? 그러면 핸들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먹을 요렇게 다 쥐어 보세요. 나란히 이렇게 쥐어 보라고. 볼펜 다 내려놓고 자, 여기에 저 앞에 누가 지나갑니다. 누구? 내 자기거든. 우리가 누구를 가르칠 때는 금지로 가르치죠, 그죠? 금지만 펴보시면 돼요. 이걸 다 펴지 말고, 금지만. 이게 뭐다? 자기다, 자기. 자기는 동일하다고, 둘 다. 오케이? 금지거든, 금지. 중지 말고, 금지라고. 요
욕하지 말고. 자, 이게 자기예요. 자, 엄지는 뭔가 하면 둘다 회전입니다. 회전인데 제가 운전한다라고 했죠, 그죠? 회전인데 하나는 속도가 하나는 힘이거든. 그러면 이게 구분이 돼야 된다고 엄지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운전할 때차 속도를 늘리거나 줄일 때 악셀레이터를 밟거나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잖아. 그러면 악셀레이터나 브레이크는 오른발로 밟아, 왼발로 밟아? 오른발로 밟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 엄지가 뭐가 된다? 회전 속도가 되는 거라. 그러면 왼손의 엄지는 뭐다? 회전력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요거는 뭔가 하면 전압. 요거는 전류라.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씩 외우면 돼요. 자기자기는 똑같잖아. 그지? 그러면 회전 속도, 회전력, 전압, 전류거든. 요 자체가 한 문제예요. 요 자체가 시험 문제거든. 요걸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보는가 하면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엄지, 검지, 중지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오른손 법칙에서 엄지는, 검지는, 중지는 이렇게 물어보거나 왼손 법칙에서 가지고 마찬가지로 엄지, 검지, 중지를 물어보거나 엄지는, 검지는, 중지는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 가장 기본이라고. 오케이?